지금 저희 리스팅 쇼잉하러 가는 중입니다. 버나비 놀스에 있는 이제 하우스를 쇼잉하러 갑니다. 랏 사이즈가 무려 17,000이에요. 엄청 크죠? 네,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프라이버시도 있고 집 사이즈는 무려 almost 5,000 스퀘어 피트. 네, 4,975. 와, 동네가 너무 좋아요. 동네가 되게 학군도 좋고 바로 옆에 또 트레일이 있어요. 강아지나 뭐 고양이 요즘에 산책냥이도 많이 있으니까 네, 그래서 키우시는 분들, 애기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제 손 잡고 산책하러 가셔도 돼요. 그냥 버나비 놀스가 워낙 또 동네가 좋기로 또 소문이 나 있다 보니까 저도 이사 가고 싶더라고요. 여기로 동네에 좋은 집들이 되게 많아요. 네, 동네에 다 집들이 크죠? 집들이 다 크고 동네에 너무 좋고 살고 싶은 집들이 많아가지고 좋더라고요.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오늘 쇼잉이 있어서 저희 리스팅 매물이에요, 여기. 그래서 쇼잉이 있어서 오늘 좀 일찍 와서 우선 저희가 쇼잉 때 하는 일은 이제 문을 열고 다 불을 켜야죠. 그래서 신발을 벗고 이제 바이어가 오기 전에 문을 다 열고 불을 켜고 난방을 켜놔요. 이제 그래야지 바이어들이 왔을 때 아, 이 집이 되게 따뜻하고 되게 밝은 집이구나를 좀 느낄 수 있거든요. 커튼을 이제 싹 칩니다. 이렇게 네, 이렇게 싹 뷰가 잘 보일 수 있게. 뒤에 뒷마당도 엄청 크고 앞마당도 엄청 커요.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또 프라이버시가 또 지켜질 수 있게끔 큰 나무들이 있고 싹 제가 난방을 좀 켜놓고요. 근데 사실 집이 뭐 내부 같은 경우는 다 레노베이션이 가능하잖아요. 근데 뭐 위치나 향 이런 건 사실 변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집 사실 때 너무 뭐 내부 인테리어에 너무 신경 쓰시거나 스테이징한 이런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 바뀔 수 없는 것들, 향 구조 이런 거를 보시면은 나중에 집 사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이 팬의 스위치가 팬을 끄고 싶은데 damn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. 아, 그러면은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? 아, 꺼졌네요. 와, 와, 진짜 우선 한번 머리가 나갈 뻔했고요. 불 다 켰고요. 난방 다 켰고요. 이제 커튼도 싹 예쁘게 쳐놨어요. 이제 이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만 기다리면 됩니다. 저 잔디에 저렇게 차를 세워놨대요. This beautiful house has a 17,000 square footage of the backyard. The lot size is of this. Yeah. 이 집에 관심 있으신 여기 바이어분들께서는 지금 요 가라지도 이제 레노를 해서 쓰실 예정인 것 같아요. 이제 쇼잉이 끝났으니까 불 꺼야 되고요. 난방 꺼야 되고 이제 커튼을 이렇게 예쁘게 다시 원상태로 쳐놓고 오겠습니다. 가보시죠. 깜짝이야! 진짜 깜짝 놀랐어. 와. 자, 이렇게 쇼잉을 완료했고요. 오퍼가 들어오길 바라며 네, 문을 닫고 이제 저는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